어서 오세요. 책벗 인생입니다. 오늘은 도박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동생을 감동시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형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동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도박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 있었다. 그는 꼭 복권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웃마을에 사는 형에게 찾아가 얼마 전에 낳은 송아지를 팔아달라고 사정해 보리라 마음먹었다. 설마 형제간에 그것도 안 해주겠냐는 생각에 동생은 형을 찾아갔다. 형님, 내가 참 우지우지하다가 마음을 잘못 먹고 가산을 모두 탕진해 빚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일을 써야겠으니 형제간에 도우지는 못할 망정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송아지를 팔아 나를 좀 주이소. 그럼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겨서 두 번 다시는 화두짝을 만지지 않겠습니다. 형이 가만히 생각하니 형한테 찾아와 노름한다고 송아지 팔아달라고 할 때는 벌써 돈에 환장이 됐겠다 생각하고 거절을 하지 않았다. 그래 알겠다. 내일 장날에 나가서 팔아줄 것이니 너는 빨리 살림이나 복구해라. 그리고서 이튿날이 마침 장날이라 큰 소도 팔아 다른 소로 바꿀 요량이라며 형은 두 마리의 소를 몰고 동생과 함께 소장터로 향했다. 그런데 때마침 거래가 활발하여 형은 거강꾼에게 맡겨 소 두 마리를 빠른 시간 안에 팔 수 있었다. 형의 허리춤의 전대에는 소 두 마리를 판 돈으로 한가득이었다.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고갯마루가 하나 있는데 그 아래에서 땀도 식힐 겸 잠시 쉬어가자고 형이 말하니 둘은 앉아서 쉬게 되었다. 그런데 그때 형이 허리춤에 찬 전대를 풀어 동생에게 건네며 말했다. 이거 동생 네가 찰래? 나는 무거워서 도저히 못 차겠다. 그리고는 동생의 허리춤에 살포시 점매 주었다. 그렇게 동생이 허리춤에 전대를 차고 둘이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니 형수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. 저녁을 먹고 난 동생은 허리춤에 전대를 풀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다. 형님, 사실 장터에서 올 때 거기에서 형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. 형을 없애고 이 돈을 모두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고개 밑에서 형님이 전대를 끌어서 저한테 채워주는데 거기에 지가 아마 감동이 돼서 형님을 인자 형님도 지도 살았습니다. 사실 형이 그 전대가 무거워서 동생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미 돈에 미친 동생이 돈 앞에서는 형제간이고 뭐고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쯤에서 동생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가 살기 위한 형 나름의 계책이었던 것이다. 형님, 우리 형제 큰일 날 뻔했지예. 그래, 이제 아마 깨달았을 게 됐다. 형은 두 마리의 소판 돈의 딱 절반을 나누어 동생에게 주며 말했다. 이놈 가지고 가서 꼭 다시 일어서고 너는 이제 다시는 노름하지 마라. 돈을 받은 동생은 형과 형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. 나쁜 마음을 먹었던 동생은 형의 행동에 경탄을 일으켜 마음을 새로이 잡고 잘 살았다고 한다. 노름에 빠져서 정신이 나갈 위기에 처한 동생을 현명한 처사로서 깨우친
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동생의 현재 상황과 내면 심리를 꿰뚫고 거기에 맞춰 행동한 형의 모습이 경탄을 일으킵니다. 일부러 큰 소까지 팔아서 돈을 장만한 다음 그 돈을 또 동생한테 가지고 가게 하는 형의 처사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. 형의 행동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동생을 훈계하고 돈을 갈라서 주는 형의 모습은 덕과 지혜를 갖춘 대인, 훌륭한 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책벗 인생이었습니다.